오늘은 버즈비 회식입니다. 오늘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소고기 먹는다. 예! Yeah! 네, 오늘 저희 사장님이 회식비를 좀 넉넉하게 주셔갖고 저희가 평소에는 이제 저희끼리 돈 좀 걷고 이래서 고기 뭐 간단하게 사갖고 와서 먹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좀 고기를 본격적으로 좀 사서 네. 네, 가서 고급을 좀 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최PD님 댁이 뷰가 엄청 나거든요. 끝장납니다. 앞에 동네 온 동네가 다 보이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가는 게 굉장히 힘들죠. 네. 그 뷰를 위해서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저희가.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올라간 다음에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고 싶잖아요. 한번 가면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때 되면 가고 싶어요. 맞아요. 네, 오늘 저희 버즈비 회식 재밌게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번에 회식 사진 또 업데이트 네,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콜트의 클래식 기타 CEC5 네. CEC5네요 CEC5 네, 그래서 이 기타는 지금 정가 50만원에서 20%가 할인된 40만원의 가격대 출시가 되어 있는 약간 중가의 클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약간 세미 클래식이죠. 네. 그렇죠. 12플렛이 여기 있어요. 네, 14플렛이 저기 돼 있고 뭐 바디 사이즈나 넥도 그렇고 네. 연주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량된 형태의 약간 산조 클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딱 그 뭐냐 야마 NTX 생각나지 않나요? 네, NTX 느낌인데 네. NTX가 좀 개량이 좀 많이 됐다면 그렇죠. 일반 클래식에서 NTX의 그 중간 정도의 개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바디가 되게 얇아요. 네, 이게 102cm 전장에 82mm 두께인데 이것도 그 옆에 보시면 네, 소양이 내리션 네, 좁아졌죠. 네, 사상의학 소양이 내리션 여기 84고 이렇게 82 이렇게 조금씩 좁아지는 밑에가 좁아진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9프렛 뒤뜰레 76mm고요. 쉐입 SFX 바디에 솔리드 레드 시더 탑이네요. 시더. 네, 그리고 마호가니 백핸사이드에 마호가니 넥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요. 너트 너비는 45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3mm. 피시맨 아이시스 플러스 프리앰프 소니코어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로즈우드 브릿지에 베네치안 커더웨이 소니컬리 인핸스드 UV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스펙들이 뭐 좀 좋은 스펙들이 곳곳에 네. 눈에 띄는데 40만원이라는 중저가대로 할인 적용이 돼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무게 바로 하시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명업씨가 퍼펙트로 맞추시면은 무승부가 됩니다. 제가 그냥 맞춰도 지시는 거죠. 네. 네, 의지가 없는 마지막 상황에서 무게 몇 대면? 7680. 네. 약간 불안한데? 불안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이게 내 퍼펙이 무게... 아니면 아무 소용이 그러니까, 없는데. 그러니까 무게의 디테일이 왠지. 아! 오, 그러니까 약간 불안하더라니까. 69. 네, 69. 아... 네, 어쨌든 명음 씨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승리했습니다. 네, 명음 씨의 승리죠. 3대. 네. 이번 판까지 해서 3대 3인데 안타깝게도 퍼펙트가 하나 끼어 있어서 야. 최피디님 저 선택하셨대요. 아 진짜? 그랬구나. 와, 반전 대반전이네. 아, 반전이야. 나는 지금 저기에 저 얘가 체념과 회한의 얘인 줄 알았는데 아 그렇군요. 아. 반전이네요. 야, 건우 그래 잘했어. 네. 건우가 간만에 두 배 판을 먹었네요. 두 배 판을 먹었네요. 네. 저번 판에 이제 16배 8배 8배 내고 네. 이번에 이제 네, 두 배 판 먹고 그 두 개를 다 지시고 아이씨 아 요새 실적 안 좋으십니다. 안 좋아요. 네. 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사운드 들어봐야 되는구나. 예, 사운드 들어봐야죠. 되게 가벼워요 소리가. NTX 아니에요 소리는 그냥. 이거는 약간 마이킹용으로 쓰기엔 다소 가벼울 것 같네 NTX처럼. 좀 힘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연주감이 워낙에 편안한 걸로 보이고 아까 제가 뭐 잠깐 쳐봤을 때도 그렇지만 공연용으로 쓰기에 적절한 클래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밸런스 자체는 좋은데 뭔가 되게 다 뭔가 좀 없는 상태에서 밸런스가 좋은 거라 날래식으로 쓰기에는 다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앰프 사운드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렇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부 다 중립. 앰프 사운드 괜찮아요.
집에서 편안하고 가볍게 쓰기 너무 좋겠는데요, 이거는. 진짜 반주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반주용 클래식 사운드 괜찮은데. 어쩌면 클래식 해가지고 뭐 클래식이 완전히 앞으로 튀어나와야 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연주곡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느낌. 우리 뭐 기타 칠 때 뭐 클래식이랑 어쿠스틱 왔다 갔다 하면서 제이슨 브라즈, 제이슨 브라즈. 아, 네네네. 네. 그분은 이렇게 해서 스트로크 하거든요. 네, 맞아요. 스트로크 하시죠. 네.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이에요. 그냥 아주 편안하게 칠 수 있는 캐주얼 클래식입니다. 좋은데요? 네, 전 좋아요. 저도 이게 날 소리는 솔직히 조금 별로고요. 저는 네네, 별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없어, 네. 네. 너무 뭐가 없어. 네. 감사합니다. 아니, 계속 홍보해 주셔서. 이게 계속 될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이 앰프 소리가 자꾸만 맴도. 좋네요, 좋네요. 네. 자꾸만 맴도네요. 네. 자꾸만 맴돌아. 네. 괜찮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앰프의 끼운 사운드는 괜찮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사운드 모니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Beyond the Stars. 네, Beyond the Stars 듣고 오겠습니다. 뿅. 그러니까 이 Beyond the Stars가 딱 캐주얼한 그런 클래식 사운드에 보컬 얻는 그런 정도. 네, 맞아요. 그런 거 공연장에서 하기 딱 적절한 네. 느낌의 사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 쭉 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라그 기타 T700이에요. 네. 700CE 모델이었습니다. T70DCE 모델 453화였고요. 여기에 핑스타님이 갑자기 뭐 감성이 새벽에 터지셨는지 전반적으로 글루미한 사운드가 나는 게 묵직하니 좋네요. 중저음역대가 좀 크긴 한데 기타의 특성이라고 보면 납득이 갈만한 수준 같네요. 많은 브랜드들이 범용성을 생각하며 무난하게 만드는데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출시가 된 기타를 보니 좋습니다. 한줄평. 내가 향하는 곳은 꿈이고 지나온 곳은 추억이고 서 있는 이곳은 삶이다. 와, 뭐지? 그냥 멋있는 말을 해주셨잖아요. 왜 이러시지? 라그 기타가 그런 수식어가 어울릴 만한 그거였어, 그게? 70T 그 DC 모델이? 술 드셨나? 약간 술을 드시고 라그 기타를 들으면서 감정이 폭발한 거야. 폭발하면서 내가 향하는 곳은 꿈이고 지나온 곳은 추억이고 서 있는 이곳은 삶이고 삶이다. 나는 와. 취중이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아, 근데 멋있는 말이에요. 네, 멋있습니다. 네, 네. 네, 좋네요. 네. 네. 핑스타님, 감성 터지는 한줄평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서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무디 위에서 빛을 발하는 청바지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청바지라는 게 되게 캐주얼해서 그렇죠? 무디 위에서 입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옛날부터 있었던 옷이고 그래서 딱 맞지 않는가. 아, 네,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딱 그렇게 드릴게요. 녹음용보다는 공연용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40만원 가성비가 40만 원. 있어요. 괜찮아요. 네, 공연용 전용으로 쓰기에 전혀 뭐 무리가 없습니다. 네, 무리가 없는 그런 퀄리티와 가격입니다. 네, CEC5 점수 몇 대 몇?
네, 네, 네. 이렇게 나올 것 같았죠. 네. 이게 다소 소리가 아쉽지만 40만 원이라는 가격대 생각하면 가격대에 네. 이거 그렇습니다. 이 앰프 사운드면 괜찮죠. 맞습니다. 네. 20% 할인 적용되기 전에 50만 원의 가격대라면 전 7.5를 줬을 거예요. 저도요. 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딱 그 정도의 가성비요. 네, 오늘 클래식까지 쭉 정은 밴드의 신곡들을 위주로 저희가 사운드 모니터와 네. 네, 다 해봤는데 좋네요. 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것들이 자꾸만 맴돌 때까지 네. 인정사정 없어. 네. 이런 곡들이 있잖아. 이 곡 없이 어떻게 살래? 이렇게. 아, 대박이다. 네, 계속해서 정원밴드 스페셜로 당분간 저희가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